아이고, 배추봐. 배추가 어마무지하게 큽니다. 이제 속이 차기 시작하는데요. 이제 저희가 올해는 제가 프리랜서로 일하는 바람에 농사를 안 짓고 배추, 저희 먹을 거 60포기를 심었는데요. 배추 크기가 진짜, 어이구.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될까? 내 발을 하나 이렇게 올려놔 볼까요? 발? 아이고, 이거 뭐, 제 발. 배추가 저희 먹으려고 60개 심은 배추가 이 정도입니다. 그리고 소금도 벌써 5년째 이제 받아놓은 지 제일 빠른 게 5년 돼 있는 소금도 지금 한 100여 가마니 이상 이렇게 비축이 돼 있습니다. 실파도 물론 그렇고 이제 김장 배추를 해야 되는데 올해는 안 하고 내년쯤에나 김장 배추를 할까 합니다. 이제 며칠 전에 인삼을 다 캤는데 인삼도 역시 적자가 났습니다. 적자가 났고 이제 그밭 이제 노타리 치러 올라가서 영상을 이어가겠습니다. 예, 인삼을 캐낸 밭입니다. 밭인데, 이만한 밭이 저 위에 하나가 더 있죠. 합쳐서 한 4,300평 정도 되는데요. 올해는 제가 프리랜서 일을 해서 못 심고, 이제 노타리 작업만 해놨다가, 거름하고, 이제 내년을 위해서 거름하고 노타리 작업만 해놓고, 그러고 나서 내년 가을 김장 배추를 여기 한 4,000평 이상 할까 합니다. 그런데 참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하면은 뭐 하시원밖에 안 되고 그러는데 이 4,000평에서 이게 인삼을 5년근을 심었습니다. 5년근을 심었는데 여기에서 나온 금액이 두 군데 다 합쳐가지고 약한 5천만 원 정도 나왔나요? 5천만 원? 근데 인건비가 약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. 자재비하고. 지금 여기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, 이게 이제 인삼밭을 하려면 인삼발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무가 있겠는데, 이 나무는 전량 전부 다 화목 보일러에다 다뗄 겁니다. 다뗄 것이고. 이 농부들이 뭐 어떤 사람들 얘기하면 뭐 자영업이다라고 그러는데 자영업 맞습니다. 자영업 맞고 어떤 사업가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랬죠. 제가 밭 조그마한 텃밭 트랙터 치니까 밭이나 아니나 코딱지만한 거 가지고 트랙터 갖고 사고 장비 사서 망했다고. 그분들이 제 상황을 모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니까 저는 이해를 합니다. 하지만은 제밭 넓이가 엄청납니다. 지금 이게 밭두 개, 지금 이거 하나만 치는 것 같아도 한 2시간은 쳐야 될 정도로 80마력 트랙터로 2시간 정도를 쳐야 노타리 작업이 다 끝날 정도로 밭이 넓습니다. 그리고 이 밭을 내놨는데 뭐 자꾸 보러 오는 사람들은 뭐 한두 명씩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. 농사 지을 것 같으면 사지 말라고 제가 돌려보냈고요.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그 어떤 노인 시설이나 뭐 이런 걸 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 같으면은 하라고 하는데 그 정도 저력이 되시는 분은 없었습니다. 아직까지. 그래서 이 밭을 사가지고 귀농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특수작물을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이제 그분들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인데 밭을 제가 팔지 않았습니다. 왜안 팔았냐 하면은 농사지어서 뻔히 망할 거 뻔히 알고 전자와 후자가 어떻게 될 것까지도 다 아는데 그거를 우선 내 좋다고 눈탱이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덜렁 팔아치웠다가 집하고 저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원망을 하겠습니까? 그런 원망은 돈몇푼 때문에 안 되는 게 좋겠죠. 뭐또 제가 또돈몇푼안 된다고 돈이 5억이 넘는 돈몇푼안 됐다고 또 얘기해가지고 저놈이 재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. 내일 굶어 죽어도 남한테 패기치는 일은 그렇게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판매하지 않은 것을 참내 나름대로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은 참별 희한한 놈이 있다고 다 그렇게 하고 가시는 분도 계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. 이 농사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마진이라든지 어떤 이윤이라든지 또 어떤 생활하는 환경 자체가 좀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 농사를 짓게 되면은 자꾸 허리는 구부러지고 근육은 다 빠지고 힘도 없어집니다. 이제 그러다 보면 돈도 자꾸 까먹게 됩니다. 잘해야 겨우 밥 먹고 사는 그런 정도고요. 제 영상 여러 개 보면 되지만 시설 하우스를 몇억씩 들여가지고 해가지고도 펑펑 자빠져 놀리는 그런 시설 하우스들이 많이 있습니다. 처음에는 뭐 어떻게 잘 되겠지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판로에 대한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겁니다. 판로에 대한 게 우리나라 우리
나라 같은 건 대량 생산해서 한꺼번에 팔 수 있는 정도도 안 됩니다. 왜냐하면 어떤 수출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, 그렇다고 해서 기계화 역농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, 그렇다고 인구가 많아가지고 농사 짓는 족족 그걸 다 팔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. 수요와 공급이 첫째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막연하게 좀 국가에 대한 어떤 정책도 조금 심하게 욕도 해보기도 하지만, 그 누구를 욕하기 이전에 다 내가 선택한 일이고, 아직까지 우리 부모님들 농사지어서 저희들 가르치고 이만큼 성장하게끔 해준 부모님들한테는 감사하고, 또 저 역시 농사를 짓는 농부의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이 농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비전은 우리나라에서는 없습니다. 특히 논농사 같은 경우에는 기계화 역농이 평지에서 가능한데, 이 밭농사는 아무리 그래도 사람 손이 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참 힘이 듭니다. 그리고 적잔 안 그런 뭐 어쩌겠습니까? 어쩔 수 없지요. 이거 이제 나눠 먹기 형태로 이렇게 했는데, 네, 오히려 이 밭 농사를 지속적으로 지신 분한테는 너무 미안한 생각마저 듭니다. 그리고 저 위에도 지금 인삼이 심어져 있는데요. 값이 내려도 너무 많이 내렸습니다. 모든 농산물 값, 지금 배추 조금 비싸다고들 다들 막 죽는 소리들 하시지요. 근데 정작 배추 농사가 그래 안 되면 밭에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진짜 적자가 나는 겁니다. 내가 나중에 이 고랭지 정선에 가서 배추 농사가 얼마만큼 어떻게 짓는지, 어떤 형태로 짓는지 또 한번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또 오늘도 이렇게 노타리 작업만 한 2시간 또 하고, 이 나무는 또 제 차가 싣고 가서 또 보일러에 불을 떼야 되겠습니다. 날씨도 이제 많이 추워져서 밤에 서늘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